일단 지금 제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참고로 저는 뱃살 때문에 고민이었던 적이 진짜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제 배가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앞에서 보면 좀 덜하잖아요. 제가 원래 허리가 얇은 체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옆구리살이랑 뱃살이 이렇게 많이 쪄버린 거예요. 힘을 안 주고 있으면 이렇고 힘을 주면 힘을 줘도 최대로 줘도 이 밑에가 딱딱하게 살이 생겼습니다. 술 먹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지 뱃살에 살이 너무 쪄버려가지고 뱃살 때문에 상의도 안 맞고 사이도 다안 맞아버려가지고 얘가 너무 걱정이거든요. 아무튼 비포의 배고요. 힘안 줬을 때, 힘 줬을 때, 힘안 줬을 때, 힘 줬을 때. 얘를 4주 동안 옛날에 제 배처럼 중간에 이런 동산이 없도록 만들어 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치즈 언플러나네. 더블에그 베이글 샌드위치 완성. 초간단 점심. 이게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통밀 베이글에 치즈도 고단백 치즈 마트에서 산걸 넣었거든요. 평소에 먹는 거랑 사 먹는 것보다는 살이 덜찔것 같아서 점심은 그래도 좀 든든하게 원래 먹던 것보다는 건강식으로 먹으려고요. 자주 시켜 먹는 제품이고, 이거는 에어프라이기에 돌리면 엄청 맛있게 되거든요? 껍데기가 위로 오게. 190도? 10분. 초간단 계란찜을 올려놓고, 파를 잔뜩 이렇게 덮어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됩니다. 후추 중독자의 삶. 이렇게. 10분 더 들어가더라. 아, 이러면 쌀것 같은데. 깨레이팅까지 완벽하게 하고 완성. 현미밥이랑 계란찜. 와, 계란찜 너무 맛있다. 여러분, 이게 다이어트 브이로그 맞는데 제가 첫 주부터 너무 달리면은 저번처럼 또 실패할 것 같아서 또 맛있게 먹으면서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5월 초부터 제주살이도 하고 중국도 갔다 오고 진짜 바삐 다니면서 많이도 먹은 것 같아요. 어? 너무 행복했고 약간 양심에 찔리는 건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6월에는 진짜 술을 좀 줄여야겠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산티아고에서 맥주 완전 홀릭 돼가지고 지금 냉장고에 맥주 진짜 한 20캔 있거든요. 진짜 보상의 날만 먹기로 했어요. 미쳤다 미쳤다. 오늘부터는 자기 관리를 잘 하기로 했으니까 자기 전에 피부 관리도 하고 잘 거예요. 운동하고 와서 딱 씻었을 때가 진짜 제일 상쾌하고 기분이 좋아요. 제가 요즘 아주 잘 쓰고 있는 팩이 있는데 살 빼면서 이 리프팅 효과도 같이 냈으면 좋겠어서 팩을 하고 오늘은 잘 거예요. 알바 인센티브 리프텐션 마스크. 이거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낸 거라 지금 시원한 상태예요. 짜잔, 이렇게 생겼고요. 아무래도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피부가 좀 푸석푸석해지고 주름도 생기고 할 수가 있거든요. 다이어트 할 때는 특히 더 마스크팩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알바 인텐시브 리프텐션 마스크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안면이랑 턱 부위 리프팅 효과가 입증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몇 번 써봤는데 진짜 쓰고 나서 바로 효과가 보일 만큼 효과가 진짜 있습니다. 약간 해골 같은데? 마스크팩을 먼저 얼굴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턱 이쪽까지 쭉 이렇게 감싸줘요. 감싸는 부분을 쭉 끌어당겨서 쭉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10분에서 20분 후에 떼어주면 됩니다.
앰플이 진짜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원래 달바가 피부 케어 제품으로 유명한데 농축 콜라겐 탄력 앰플을 35g 한 통 그대로 다 넣어서 무려 35g이 된다고 합니다. 앰플이 상당히 많이 남고 마스크에 더 뿌려주고 남는 거는 앞부분 팔 부분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 한 방울도 남길 수 있게. 얼굴 전체 피부도 케어할 수 있고 여기 늘어진 턱살, 턱 부위도 관리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주 2회 정도 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하고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립 슬리핑 마스크인데 이거 외국인들 사이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이렇게 발라줄까? 이제 20분이 지났고 앰플이 거의 다 흡수가 됐어요. 마지막까지 좀 흡수하고 리프팅 된 것 같지 않나요? 하고 나서 직후에 즉각적이게 이렇게 리프팅 된 것 같은 효과가 있어요. 신기하다. 앰플이 많은 편이라 잘 흡수를 시켜주고 이건 괄사인데 부케페트에 좋고 뭔가 원래는 괄사 마사지 찾아가지고 마사지도 좀 자주 하고 있었거든요. 얼굴 작아지는 마사지. 요즘엔 귀찮아서 그까지는 못하고 자기 전에 이렇게 머리카락 끝부분? 이 부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굴려주듯이 하면은 되게 시원합니다. 동생이 알려줘서 매일 하고 있어요. 하고 나서 약간 혈색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리프텐션 팩 하고 나서 하면은 얼굴이 더 작아지는 것 같은. 이 팩 진짜 대박인 게 아까랑 얼굴이 뭔가 달라요. 여기 자 이렇게 흡수가 됐을 때 화이트 트러플 오일 캡슐 크림을 바릅니다. 이것도 달바에서 보내주셨어요. 이건 되게 특이한 크림인데 일단은 뚜껑 열면 이렇게 크림 이렇게 덜어내는 게 있고 보이시나요? 하양색이 크림이고 노란 색깔 부분이 캡슐이에요. 잘 보면은 짠! 발라보면 이 노란 색깔 캡슐이 무막 캡슐이라 바르자마자 바로 녹아드는 신기한 제형입니다. 수분 크림이랑 오일 캡슐이 같이 합쳐진 제품이고 조금만 이렇게 문질러줘도 바로 캡슐이 녹아요. 바르고 나서 느낌이 엄청 촉촉한데 끈적거리지가 않아요. 산뜻한 느낌? 번들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저녁에 발라도 좋은데 아침에 발라도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외출할 때 바르고 가도 화장도 안 밀리고 진짜 완전 제 취향 저격 크림이에요. 크림 무거워서 원래 잘 안 발랐거든요? 얘는 가벼워가지고 자기 전에 마스크팩 하고 수분 날아가기 전에 이렇게 발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달바 덕분에 피부 좋아질 듯. 나이트 케어를 끝내고 운동까지 하고 왔으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내일 출근을 해야 돼서 이제 자러 가볼 거예요. 다이어트 2회차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와, 어제 자려는데 진짜 저녁을 그렇게 든든히 먹었는데도 자려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제가 몇 달 동안 야식을 매일 먹다시피 했으니까 진짜 오랜만에 야식을 안 먹었거든요? 그랬다고 이렇게까지 힘들 일이냐고. 그래서 배를 꽉 부여잡고 잤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제는 술도 안 먹고 야식도 안 먹기에 성공했어요. 스타트가 좋다. 어제 편집하다가 밤에 5km 정도 밖에 걸으러 나갔고요. 그냥 경의선 숲길 쪽에 쭉 걷다가 왔습니다. 걷는 것만 해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요즘에 진짜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안 한 거지? 안 하다가 하면은 살이 또 금방 빠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몸무게 재보니까 66kg 정도 나왔는데 오늘도 화이팅! 와, 진짜 예뻐라. 이거는 물이 있으면 맛이 없어. 설거지 귀찮으니까 원래 있던 통에 담고 올리브는 다다익선. 짠! 제가 좋아하는 드레싱 화이트 발사믹 드레싱 이렇게. 그리고 비싼 돈 주고 산 올리브를 이렇게 하면 진짜 진짜 맛있는 그리고 고급스러운 샐러드 맛이 나거든요. 화이트 발사믹이랑 올리브유 조합이 진짜 미쳤어요. 오리고기 150g 버섯 많이. 짠! 완성! 완벽해. 제 점심에는 이렇게 좋아하고 맛있는 걸 먹는데 탄수화물은 좀 줄여서 먹기로 했어요.
화이트 발사믹 소스 넣어서 먹는 거는 진짜 꼭 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은 성시경님 브리치즈 파스타 해먹을 건데 이게 갑자기 너무 땡겨가지고 재료를 이렇게 사놨었는데 재료가 갈까봐 오늘 딱 먹으려고 다짐했습니다. 정석 레시피에는 생마늘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생마늘을 안 샀어요. 이 다진 마늘 얼린 거를 쓸 겁니다. 많을 것 같긴 하지만 이 정도? 넣고 시리아 타이머 12분 맞춰줘. 바질이랑 토마토 조합만으로도 너무 사기라서 이렇게만 갈아먹어서 맛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늘에 올리브 오일에 다 들어가니까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와 바질향 미쳤다. 여기 마늘에 약간 얇게 썰어야 맛있다고 하던데 돌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후추추추 정도? 이렇게 브리를 깔고 이렇게 파스타의 열로 치즈가 잘 녹을 수 있게. 와 마늘 냄새가 미쳤다.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이거 진짜 간단한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바질을 뿌려 뿌려. 바질 키우고 싶을 정도라더니 찐인 듯. 짠! 오늘의 저녁이 완성됐습니다. 다이어트 식이라기에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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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지만 한번 먹고 싶은 거 안 먹으면은 또 저는 결국 먹게 되기 때문에 그냥 오늘 먹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겠잖아. 토마토부터. 와 이거 진짜 전문점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 나요. 면도 욕심내서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 담기지도 않네. 짠! 어? 이게 너무 맛있어서 좀 만끽하면서 먹으려고 TV를 안 켰어요. 아 너무 맛있다. 마늘이 알싸한 게 진짜 딱 맛있고 확실히 생마늘 넣으면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바질 한 박스 사고 싶다. 참치 마요에 머스터드랑 후추 소금 뿌렸어요. 서브웨이 먹고 열심히 방 청소를 했어요. 방금 결혼식 때 입을 하객룩 왔거든요. 절친 결혼식 때 입을 거. 어른어른 하지 않나요? 이런 옷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그거 입었는데 한 10kg 정도는 빼야 예쁜 핏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목표는 꼭 10kg를 빼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화이팅 해봐야죠. 오늘 저녁도 건강한 한식으로 먹을 거예요. 그저께 먹은 고등어구이하고 이 얼려뒀던 명란으로 명란 계란탕을 해먹을 거예요. 멸치 육수팩을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야 돼서 그동안 재료를 준비해볼 거예요. 명란 계란탕에는 두부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청양고추도 필수템. 작게 이 정도? 청양고추 씹히는 맛도 좋아해서 좀 크게 크게 썰어줍니다. 명란을 많이 사가지고 얼려두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일단은 준비 끝. 밥을 조금만 먹을 거라서 포만감 있게 야채를 좀 많이 먹어줄 거예요. 흥미기리 그냥 냄새 너무 좋다. 진심인 사람의 다이어트 브이로그.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진수성찬을 차려놨다. 아! 참기름, 참기름. 맛의 포인트는 참기름이거든요. 정말! 방앗 간 참기름을 사왔거든요. 꼭 뿌려 먹었어야 했어요. 이 정도는 먹어줘야 야식이 안 땡긴다고. 미쳤다. 와, 참기름 향이 진짜 미쳤다. 명란이랑 계란이랑. 마음 같아서면 얘도 참기름에 찍어 먹고 싶다. 건강식. 버섯이랑 같이 싸 먹으니까 식감이 부들부들하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맞나? 와, 심각하다, 심각해. 다이어트 3일차. 오늘은 한강 러닝을 하러 왔어요. 운동복 입으니까 너무 깎여가지고 그렇게는 못 올 것 같고, 그래서 위에 또 이제 제 피부가 된 옷을 입었습니다. 1일 1 한강 하는. 보자고. 먹고 나갔어야 했는데 못 먹고 나가서 지금 먹으려고요. 헬스 헬퍼 그냥 여기다가 부어버리고. 계란 샌드위치 이렇게 먹어도 맛있네. 와, 이번 주도 끝났다. 원래였으면 술을 마시러 갔을 테지만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오늘은 술은 안 먹고 맛있는 거를 해 먹으려고요. 어제 샀던 이 표고버섯 그냥 오늘 먹어버리려고. 얘도 먹어야 되거든요. 버섯을 잔뜩잔뜩 넣은 잡채밥을 해볼게요. 핸드폰 넣고 먼저 핸드폰 빠뜨거 같은 거 넣고 기다리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이어트는 좀 단순하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고서요. 매일 해먹는 것도 일이기도 하고. 사실 저야 집에서 일을 하지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귀찮잖아요. 너무 피곤한 날에 퇴근하고 다른 거 먹게 되고 그렇게 며칠 반복하다가 포기하게 돼버리거든요. 해먹기가 좀 그런 사람들은 약간 메뉴를 통일해서 저녁을 좀 같은 걸로 하거나 냉동 도시락 이런 거 사놓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자야 하는데 배가 또 고파서 미칠 것 같아요. 이거 가짜 배고픔인데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거든요. 지금 편집한다고 자는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다이어트 할 때는 수면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오늘도 늦게 자게 되었습니다. 이건 가짜 배고픔이야. 저 진짜 방금 뭐라도 시킬 뻔했어요. 아니 진짜 딱 하이볼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볼이 살찐 이유 이런 거 검색하고 있었어요. 하이볼이 과연 살이 찔까 안 찔까? 하이볼만 먹으면 찌지 않겠지만 제 결론, 지금 상태에서는 뭘 먹어도 찐다. 그리고 이 시간에 또 먹으면은 수면 질도 안 좋아지고 되게 내일 힘들겠죠? 이런 생각하면서 참는 중입니다. 도저히 배가 고파가지고 따뜻해지는 옷 열한데 끼고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자볼게요. 어제 잘 참고 자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진짜 일어나자마자 토마토 먹어요. 오이나 브로콜리 같은 거 진짜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걸 좀 사놔야겠어. 지금 샐러드 시켜놨는데 주말이라 그런지 배달비가 다 붙어서 두 개 시켰어요. 저는 하루 종일 샐러드만 먹을 예정. 짜잔. 따란. 아더 샐러드. 제가 술이 계속 땡기는 게 목이 말라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오늘부터는 술 대체하는 음료들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같이 식사에 곁들여 먹을 겁니다. 짠! 오늘은 탄산수예요.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이런 콩 같은 거 먹는 거 이해 안 됐는데 왜 먹는지 알아버렸다. 이렇게 고구마도 들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계속 허기 가져서 지금 뭘 먹으려고 일단 버섯을 꺼냈습니다. 버섯 스테이크를 해 먹을 거거든요.
저당 막간장이랑 샐러드를 섞은 이 소스를 조금 뿌려줍니다. 짠! 뭘 먹어보지? 제일 맛있어 보여서 중간에 넣었어요. 와, 이렇게 쌀기만 했다고 식감이 진짜 다르네? 여러분 이거 한번 해먹어보세요. 진짜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맛있어. 기분이 싹 좋았어. 쏘는 방식만으로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편집하다가 저녁을 먹습니다. 연어 아보카도 샐러드고 올리브 들어있고 병아리콩 들어있고 이거 고구마, 아보카도, 연어 그리고 구운 호두 이렇게 건강하게 들어있습니다. 편집하다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밥을 먹는데요. 지금도 늦었어요. 8시 38분입니다. 연어 샐러드 너무 먹고 싶었어. 여기는 샐러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곡물 같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맞죠? 이번에는 호두까지 해서 이제 운동하러 가려고 이렇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살 빠지기 전이라 이렇게 미쉐린 타이어예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걸 입고 밑에는 레깅스를 신었고요. 오늘은 제가 일본인 친구랑 같이 이촌 한강공원에서 러닝하기로 했어요. 근데 힘들면 그냥 걷고 괜찮으면 러닝을 할 생각입니다. 화이팅! 러닝하기 전에 마시면 좋은 부스트 있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갈 거예요. 아직 많이 안 먹어봐서 효과는 모릅니다. 운동하기 전에 먹으면 힘도 나고 L카르니틴 성분 들어있길래 땀도 잘 날 것 같고 해서 이거를 타가고요. 가보자고. 자, 이촌 한강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랑 같이 왔어요. 아, 응. 아저씨나 약간. 아. 이거 맞나? 아, 맞아요. 가봅시다. 이제 운동 끝났지롱. 이 정도면 우리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되겠지? 아, 당연하죠. 숙적 참기야. 하나, 둘, 셋. 귀여워. 많이 안 매워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매운데 맛있는 매운? 진짜 야식이다.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불떼기를 먹습니다. 토마토. 처가유로 샤브샤브 500g짜리 사왔고요. 일단 150g씩? 한 손만 되지 않을까? 150g. 세 번 먹을 수 있죠. 3인분으로 나눠서 여기 저번에 밀키트를 만들 겁니다. 우듯. 오늘은 샤브샤브를 먹을 거예요. 밀프를 해뒀던 거랑 소분해뒀던 고기로 먹겠습니다. 육수를 먼저 끓이고요. 이거 넣으면서 간 맞춰보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좀 넣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7일차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64.7. 어제랑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쭉 빠지다가 빠지지 않는 시기가 벌써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아침에 브로콜리를 쪄줬어요. 찜기에. 그래야 뭐 영양 성분이 안 날아간다 해가지고. 아침에 혈당 올라가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배고픔에 달래줄 브로콜리를 먹습니다. 초장은 안 찍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안 좋아하니까. 올데이에서 사왔습니다. 우와, 크래미가 들어있고 참치 연어 들어있고 밥 무슨 밥이야? 마늘 후레이크는 뺐습니다. 그래서 오빠한테 버리기. 치즈 하나 먹을게요. 입이 심심해요. 끝났다.
여러분, 역시 인간의 3대 욕구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어제 잠을 많이 안 잤더니 일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과정이지만 두부가 들어갑니다. 구우면서 반을 먹어버렸어요. 이렇게만 구워도 너무 맛있다. 이렇게 넣어놓고 짜잔. 진짜 마다 꺼내는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저 PT 상담 받고 왔는데 어차피 할 거였어서 그냥 바로 등록하고 또 얘기해보다 보니까 뭔가 아침에 PT 받는 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딱 공복에 운동하면 좋기도 하고 더 일찍 일어나서 시간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무려 7시 PT를 잡았어요. 출근하기 전에 하는 걸로. 그래서 내일 7시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했고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해낼 거예요. 미쳤다. 궁금했던 구운 두부. 전 이제 다 먹고 바로 설거지 하려고 정리를 했어요. 다이어트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전반적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자는 생각으로 이번 주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꼭 먹자마자 치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면서 좋은 점이 확실히 부지런해지는 것 같아요. 탄수화물, 막 밀가루 이런 거를 좀 안 먹다 보니까 몸이 막 처지지 않고 좀 덜 힘든 것 같아요. 덜 피곤하고 누워있는 시간을 없애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인생을 다시 디자인한다는 느낌으로 이번에 못한다면 못한다는 생각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주워지고 씻고 편집하러 갈 거예요. 7일차에 눈바디입니다. 배가 아직 상당히 많고 아랫배도 아직 좀 덜 빠진 것 같고 그래도 배가 살짝 작아졌어요. 힘 줬을 때, 힘 안 줬을 때, 힘 줬을 때, 힘 안 줬을 때 이 정도로 살짝만 빠진 모습.